달기로부터 개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곧날의 나에게 이 블루엘프로 지난 시간 뿌리를 털어놨는데 화분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제가 분갈이를 못했고 이 사과마리아도 이번 시간 분갈이 해주려고 하거든요. 일단 블루엘프 이 군생은요. 블루엘프 군생은 목대가 이렇게 있어서 이 화분은 윤지 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초보 다육 그 초보자 세트에 있었던 그 화분에다가 요렇게 식재해 주려고 합니다. 약간 좀 수수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. 여기 그 다음에 저거는 여기 요 화분도 물마름이 굉장히 좋은 화분이에요. 그래서 완전 토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이거든요. 아 요게 이쁘다. 요거보다 이게 더 나은데? 의외로 이 화분이 참 의외로 예뻐. 여기다 해야 되겠다. 요거는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주도록 하고요. 요 사과마리아, 사과마리아가 진짜 사과마리아냐? 그 사과마리아가 그 사과마리아에 일리가 없다.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. 되게 많았어요. 저는 이 다육이가 그렇게 유명한 다육인지를 몰랐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저도 진짜? 그렇게 비싼 다육이를 막 수십만 원씩 하는 다육이가 물론 대품이죠. 그런데 이 다육이를 요런 값에 그 진짜랄까? 실생일까? 아니면 뭐 입꼬지? 자구는 아닐 테고 자구는 진짜 너무 느리거든요. 물론 입꼬지도 엄마랑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. 솔직히 자구도 엄마랑 똑같이 안 나오거든요. 근데 어쨌건 영양번식 할 때 제일 엄마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자구. 자구가 제일 똑같죠. 일단은. 많이 안 털 거예요. 요 정도만 털어서. 제가 요즘에 요 분갈이하는 방식이 뿌리를 막 과감하게 털었다가 또 어떨 때는 뿌리를 막 되게 막 무서워했다가 제가 막 그러거든요. 자, 여기에다 식재할 거예요. 여기, 지금 목대 있는, 롱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데 요게 어울릴까 해도 어울려요? 괜찮아요? 예뻐요? 와, 나 진짜 깔망고지가 됐어, 그새. 나 깔망고지. 왜 이렇게 깔망이 없어? 정말, 답답해 죽겠네. 굳이 분갈이 하는데. 어? 진짜 내 깔망고 다 여기 들어간겨. 깔망. 비가 온다. 이렇게. 넣고, 깔망을 또 잘라내야 되겠다. 그리고, 배수층을 좀 깔고, 여기다가는, 윤지 사주카페 원장님께서 판매하는 요 흙으로 제가 분갈이 할게요. 원래 얘가 있었던 흙하고 좀 이렇게 그 구성 성분이 좀 비슷한 흙으로 제가 넣어요. 여기에다가 넣어서 얘는 성장을 제가 좀 시킬 거예요. 성장을 좀 시킬 겁니다. 왠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쏙쏙. 이 정도만 해도 여기서 잘 키워낼게요. 저 이름표도 없고 깔망도 지금 잘라놓은 게 없고 완전 분갈이 하는데 아주 안 좋네. 옆에 탑탑탑 있어야 되는데 없어 갖고 너무 안 좋아. 와, 사과마리아를 분갈이 했고요. 그 다음에 블루엘프는 의외로 요 화분이 예뻐서 블루엘프도 사실 요 화분에다가 넣어서 짝꿍으로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쁘네. 살짝 올리니까 아니야. 얘는 납작하게 심어줘야 돼. 일단은 좀 납작하게 심어서 목대를 얼굴을 좀 빵빵하게 해서 키워야 되거든요. 좀 보기 흉해도 일단 얘도 그럼 여기에다가 해서
얼굴을 좀 키우는 좀 분갈이를 체력을 좀 키워내는 분갈이를 좀 할게요. 약간 예리예리한 맛이 있어요, 얘가. 근데 저희 엄마가 가육이들 얼굴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애들을 바짝 묻어버리거든요. 근데 애들이 되게 커요, 얼굴이. 그래서 되게 좋아요. 처음에는 바짝 묻었다고 막 난리 치더니 이제는 아니 자꾸 해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서 한 걸 1년 2년 지나서 걔네들이 어떻게 크는지 경과를 보니까 아 애들이 내가 너무 얼굴이 좀 작아서 좀 그렇다 그러면 목대 깊숙이 심어서 하니까 애들이 커지던데요. 괜찮아지던데. 얘도 이렇게 해서 얘는 키우는 지금 저는 그래서 키우는 분갈이, 붙이는 분갈이, 화분 사이즈, 그 다음에 흙 배합 구성. 왜냐면 물을 얘네들을 제가 따로 더 챙겨줄 수 없어요. 그러니까는 한번 관수를 했을 때 얘네들이 좀 더 오래 보수를 할 수, 보수성이 좀 더 있어서 좀 더 오래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흙 배합을 제가 아예 그냥 되어 있는 이런 흙들을 제가 그냥 아예 분갈이 할 때 그렇게 그냥 찾아서 그냥 하는 거죠. 물을 제가 얘네들만 따로 선별해서 너네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줄게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.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텀에 또 물이 들어가요. 그러면 얼마만큼 화분 사이즈가 크냐,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은 얼마만큼 다육이가 굳어졌냐에 따라서 관수를 이렇게 해야 되는 텀들이 다르니까 그거를 뭘로? 그 배양토로 그냥 배양토로 제가 그냥 아예 이렇게 해놓고 한 번에 관수로 그냥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는 못합니다. 아니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이름표 거지요 지금. 이름표를 막 뭐요 지금 이렇게 이름표를 국어라고 댕기는겨. 콩알딱지만 한 데다가 쓴다. 아 진짜 사과, 마리아, 오늘 분갈이 하고요. 그 다음에 그래프, 금도 오늘 분갈이를 했습니다. 이렇게 아이코 예뻐라. 어? 칙칙 칙칙.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제를 요래 뿌려 주었습니다. 요 환영 로망은 제가 당장 분갈이 할게 아니면 꺼내놔야 되겠어요. 애들이 지금 이파리가 풀이대등해서 약간 조금 위험해. 요번 시간 우리 꽃나래 다육에서 온 요 사과마리하고 블루애플을 윤진사주 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요 롱본 스타일에다 분갈이를 했거든요. 요거 의외로 괜찮아요, 여러분들. 제가 좀 많이 해봤거든요. 괜찮더라고요. 예쁘더라고요. 요번 시간 분갈이 여기서 마칩니다.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